11년 전 한 진실로 인해 무천마을에 비바람이 불게 된다. 가진 거 하나 없고 무표정하고 벌어주길 나한테가. 죽었어. 결혼식 날. 이거 네가 엉까는 거야? 이것들이 돌았나 진짜. 달라간 까진 꼬리네. 살인자. 내가 분명히 말했지. 가만히 쳐 있으라고. 왜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건우? 걔는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고. 보영이? 지 혼자 잘못해서 부딪혔어. 네. 지 잘못으로 넘어져 뒤진 거라고. 내 탓 아니야. 고정을 찾았다면서. 네. 얘기해봐. 이 차 감식하고 나면 이 차 폐차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할까? 전제지문 확인해주세요. 고정호는 신보영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양병무 신민수 쪽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은이 네가 죽였잖아. 아, 고정호 살인자야! 야, 다른 피해자 그 박다은의 할머니가 손녀 살해당할 때 고정호 목소리 들었어! 고정호가 범인이야! 너 인마 이러다가 생사람 잡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과장님, 전 증거만 보고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순리적으로요! 한마디도 안 지네. 아이, 김과장. 보영이 성폭행했잖아. 우리는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고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어. 빈수나 너나 똑같아. 너네들은 죄의식이 없어. 죄는 나한테 뒤집어 쓰이면 되는 거고. 계속해. 피해자 신보영 시신 유기도 양병무 신민수 아버지들이 도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너네들은 적당하게 죄를 잘 나눴어. 아니야. 우리는 죄를 나눈 게 아니라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죄가 없다니까. 나눌 죄가 없는 거야. 노 팀장. 네. 앞으로 이 사건에 관해서는 나한테 직접 보고해. 나가 봐. 정우이 왜 협박하는 거야? 뭐 때문에? 야, 걔가 너한테도 내가 지 협박했대? 그 연기자 다 됐어, 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어? 연기하지 마라. 차라리 부탁을 해. 잘 가라, 정우야. 야, 근데 너 철 좀 들어라. 다음에 올 땐 좀 더 커서 오고, 어? 한편 구탁은 흥수이 집을 찾아가게 된다. 형님. 네가 여기 왜 와? 병무한테 다 뒤집어 씌워놓고 네가 왜 와? 아, 이제 열심히 살게. 잘 지켜봐줘. 여기서 뭐해? 나 아파서 그런데 약 좀 찾아줘. 그래? 그래. 내가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지금 상황 파악 못하지? 그 차 트렁크에 삽이 나왔고. 삽? 삽을 찾았다고? 아, 돈. 다 밝혀낼 수 있어! 뭘 밝혀내? 보영이 폐교에 데려갔을 때 보영이 안 죽었어. 살아있었다고! 아이, 돈을 안 가져가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야? 보영이가 살아있었다고? 야! 좋아! 좋아! 트럭을 열었는데 보영이가 막 꿈틀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민수 앱이 주 그놈이 냅다 잡으러 그냥 협자라고 얘 살아나면 우리 다 죽어. 그 삽에서 주호 지문 나오면 우리 병모 풀려나는 거잖아. 병영이가 죽었을 때도 내 옆에 있었잖아. 아직 찾지 못한 보영이가 있었으니까
10년 넘게 참고 살았다고. 더 이상 이렇게 아쿠는 못 살아. 내가 널 맥들었는데 네가 형구 딱지랑 붙어먹는 거 내가 그것도 참아놨어. 뭐? 동민은 구타카 제이가 바람핀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고영아! 마누라가 바람피는 거 알면서도 참고 있는 내 심정 너 알아? 그때 말렸어야지! 그 삽에서 형님 지문 나오면 어떡할 건데? 구타카 좀 도와줘. 어? 보영이 장면은 지워야지. 그렇게 사랑해서 보영이도 패고 그랬어? 그 보영이 발자 아직 갖고 있어. 보영이 장례는 내가 잘 치룰게. 피해자의 소실된 전도골 좌측 부분과 삽을 대조했는데 범행 도구가 98% 일치하고 직접적인 사인일 가능성이 꽤 높네. 물론 워낙 정보량이 부족한 백골 사체여서 확답은 할 수가 없어. 범민아, 범민아. 야, 보영 오빠. 야, 범민아, 어디 아파? 영업도 안 하는데 불기 때라는 게 많아. 아이씨. 내일부터 가게 문 다시 열어. 보영이가 내 딸 나한테 안 왔으면 아직 살아있을까? 그랬다면 제이도 도망 안 갔을까? 다 나 때문에. 지금 가게가 문제가. 사람들이 다 폐업한 줄 알잖아. 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흥수는 보영이의 팔찌를 동민이에게 건네게 되는데. 형님이 이거 왜 가지고 있어? 형님이 이거 왜 가지고 있냐고. 미안해. 내가 그날 보영이 봤어. 한편 상철은 무언가를 찾아낸 눈치다. 보영이 죽인 거 정우 아니야. 병무도 아니야. 오빠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 총 가지고 있어. 수호야, 선생님 안 보고 싶었어?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다. 러나야, 아팠어? 그게 쪽지물이라서 힘들었을 텐데. 정신과 의사 형식은 수호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된다. 어, 알았어.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수호야, 뭐 그린 거야? 그날 다 봤으니까. 안 봤어? 뭐해, 앉아. 그날 창고에 사장님도 계셨습니까? 아니, 사장. 수호야. 없애지 마. 살인자. 말해요. 들을게. 국회의원 영실은 낙엄으로부터 11년 전 진실을 듣게 되는데. 여긴 어디야? 우리 반 반장네 창고. 아, 우리 다은이 짝사랑한다는 그 친구? 나도 좋아해. 쌤, 스릴 있는 거 좋아하지? 아, 근데 그건 왜 갖고 왔어? 내가 데려다 줄 텐데. 아, 안에서 입어보려고. 아니, 여기 먼지도 많고
역하기도 한데. 쌤, 아니 오빠. 미리야. 잠깐만. 잠깐만. 왜? 알았어. 뛰고 있을 거야? 알았어. 다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때 경찰서에 가서 다 말해도 됐을 일을 왜 이제 와서? 아니, 야. 이리 줘. 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의감 같은 게 생겼나? 죄송해요. 이게 얼마나 구하기 힘든 건지 나 알아? 비싸겠지. 네 늙은 와이프가 사준 거니까. 아이씨! 할머니야. 알았어. 지화 전화할게. 끊어. 네가 감히 날 모욕해? 니까지 게? 알라람 까지. 건방 떨지 말고 얌전히 지는 거나 쳐봐고 아양이나 떨어. 어디서 감히. 사람들 눈 피해가면서 고딕 만나면서 해벌떡거리는 게 너야. 별 거지 같은 게. 몽키 스패너를 배달한 것도 그쪽? 네. 11년 전 덕민은 두 시신의 흔적을 인멸했고 건호와 수호 형제는 두 살인 사건 현장을 각각 목격했었다. 그 추운 겨울밤 자전거로 한참을 달렸죠. 아빠가 불렸어. 원하는 걸 말해요. 행동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정, 고정우를 원해요. 야! 어떻게 딸같은... 최낙염 씨가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줄은 몰랐네. 딸같은 우리 보영이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설마 뒤통수를 칠 다른 뭔가가 더 있는 건 아니겠죠? 동민은 한자루의 엽총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게 되는데. 왔어? 야, 나 너 총을 왜? 왜 듣지? 형님이 죽였어. 살아있는 거야. 나 다 알고 왔어. 어떻게 배경이 돼? 근데 네가 물어버렸네? 저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오해야, 오해. 고정우 새끼가 보여 죽였잖아. 제발 빨리 쏴. 짜자! 정우 혼내준다고 빌려놨던 엽총. 그거 아직 집에 있더라고. 기다려줘. 진정하세요, 정우야. 내가 보영이한테 해준 게 없어. 꼴라. 2,000원짜리 팔찌 안 해줄게, 가야. 보영이가 그 팔찌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아저씨. 야, 신보영. 일로 와봐. 에이. 지금 보영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그만하세요. 하지 마요. 괜찮아요. 뭐? 생일이잖아. 하나 해. 괜찮아요, 아저씨. 저 다 괜찮고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총 내려놓으세요.
보고 다니는 거야. 엄마. 네가 여기 어디라고? 너이 새끼! 내 딸 죽여서 어디로 뒀어! 딸 새끼지 뭐! 방금 뒤에 이랑 딸 죽여버리라니까! 자신의 딸 보영이를 죽인 진범을 알게 된 동민은 끝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추호의 가슴에 방아쇠를 당기게 된다. 아울러 동민은 11년간 살인자라는 수식어로 정우를 미워했지만 11년 후 자신이 살인자가 된 지금 하늘에 있는 보영이 또한 이렇게 되기를 원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